21번 문제입니다. 자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다. 2번 문제입니다. 누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웠어요. 3번 문제입니다. 백화점에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백화점에 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열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어떻게 열어요?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밥과 국입니다. 2번. 물과 과일입니다. 3번. 빵과 우유입니다. 4번. 가방과 우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밥과 국입니다. 2번. 물과 과일입니다. 3번. 빵과 우유입니다. 4번. 가방과 우산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학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학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4일입니다. 2번 7월 15일입니다. 3번 8월 14일입니다. 4번 8월 15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4일입니다. 2번 7월 15일입니다. 3번 8월 14일입니다. 4번 8월 15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책꽂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옷장 안에 있어요. 2번 옷장 밑에 있어요. 3번 옷장 왼쪽에 있어요. 4번 옷장 오른쪽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책꽂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옷장 안에 있어요. 2번 옷장 밑에 있어요. 3번 옷장 왼쪽에 있어요. 4번 옷장 오른쪽에 있어요.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5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이 일을 하셨습니까? 네, 작년부터 옷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작년에도 이 일을 하셨습니까? 네, 작년부터 옷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고향은 어디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 고향은 어디예요?
14번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만날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에서 만날까요? 15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가 어디예요? 16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옷 얼마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 옷 얼마예요? 17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18번 문제입니다. 오늘 셋째 형 생일이어서 일찍 집에 가야 해요. 영수 씨는 형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형이 세 명 있고 누나도 두 명 있어요. 그럼 모두 6형제시네요. 형제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네, 형제가 많아서 재미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셋째 형 생일이어서 일찍 집에 가야 해요. 영수 씨는 형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형이 세 명 있고 누나도 두 명 있어요. 그럼 모두 6형제시네요. 형제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네, 형제가 많아서 재미있어요. 19번 문제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서울 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10시에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토요일에 서울 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10시에 만나요.
20번 문제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1호선과 5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정차역은 1호선과 5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눈이 뻑뻑한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가습기를 사용해 보세요. 사무실이 너무 건조해서 그럴 거예요. 가습기를 틀어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 병원에 가보세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가습기를 틀어야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눈이 뻑뻑한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가습기를 사용해 보세요. 사무실이 너무 건조해서 그럴 거예요. 가습기를 틀어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 병원에 가보세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가습기를 틀어야겠네요. 22번 문제입니다. 저는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10시간 일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이 제일 바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10시간 일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이 제일 바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이 장갑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만 원만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장갑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만 원만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24번과 25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아저씨, 이 사과 얼마예요? 그건 한 개에 1,000원이에요. 수박은요? 수박은 한 통에 15,000원입니다. 포도는 어떻게 해요? 포도는 1킬로에 4,000원이에요. 배달해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배달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수박은 너무 무거우니까 못 사겠네요. 사과하고 포도만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 사과 얼마예요? 그건 한 개에 1,000원이에요. 수박은요? 수박은 한 통에 15,000원입니다. 포도는 어떻게 해요? 포도는 1킬로에 4,000원이에요. 배달해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배달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수박은 너무 무거우니까 못 사겠네요. 사과하고 포도만 주세요.